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월령습지에 나왔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습지 하면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이 습지는 자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탄소를 많이 먹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자연의 생물들에게 숲속의 오아시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제가 이곳에서 다람쥐다. 우리 다람쥐 친구가 정말 빠르게 나와서 사라졌는데 좀 아쉽네, 귀여운 친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와, 이게 바로 있다. 개미 귀신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잡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왔다. 바로 이렇게 개미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게 명주 잠자리 애벌레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몇 종류가 살아갑니다. 신기하죠? 야, 올라가기 앞서서 새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벌써 새소리가 많이 나요. 벌써부터 신기한 친구들, 귀여운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월령습지는 여러분들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지가 4개나 있는데, 저기 표지판 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제가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습지 중에서 여긴 작은 월령 알레 습지. 발음 왜 이러니? 여기에서 좀 생물 탐사 좀 해볼 건데, 이 습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니까 습지의 형태를 확실히 이루고 있구만. 네, 이렇게 졸졸졸 물이 고여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물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뻘밭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습지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생물들이 땅 파고 산란도 하고 수소곤충들이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녕. 너 혹시 쐐기 나방이니? 네, 송충이과인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맨손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역시 수소곤충 얘기하자마자 밀잠자리 등장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건너간 눌린 흔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살아가고, 이게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수리부엉이, 맹금류의 왕, 그 친구도 여기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하고 그토록 귀하다고 하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벌레, 비단벌레, 이 친구가 여기에도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보호구역이라 채집 또는 포획 이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놀러 오시면 눈으로만 관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월령습지 근처에는 천연기념물이랑 보호종 뿐만 아니라 약 270여 종에서 280여 종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여기 습지 왜 이렇게 커? 자, 이곳에는 웅덩이에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깊은 산속 옹달샘, 많은 동물들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물 색깔이 엄청나게 검습니다. 와, 저기 비주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악어가 사는 그런 늪지대의 느낌도 연출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껍데기를 살짝 들었는데 정말 많은 개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고치? 이게 생식개미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왕개미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먹을 수가 있는데 먹지 않을게요. 이게 보호구역이니까 아쉽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실제 개미 중량이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 다 합쳤을 때 개미가 3경마리가 있대요. 3경이면 어떻게 세는 거지? 여기에 지금 어떤 사냥 흔적인데, 이거 맷빌둘기의 깃털 같거든요. 실제 여기 사긴 사는데 아마 삭이 여기 사냥한 거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맹금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붉은배 세매라고. 네. 맹금류가 이 사람이. 아, 진짜요? 매 종류도 사냥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군데군데 쌓아놓은 이렇게 목재들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나무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서 이제 뭐 거절이라든지 타 곤충들 그리고 하늘소들이 이제 안에서 속살을 파먹고 성충이 돼서 나온
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곤충이 집인 셈이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똥인데 바로 오소리 똥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 방금 여기 지나갔나 보다. 오. 자, 오소리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족제비과의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염상이면서도 조금 위험한 야생동물이기도 해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 10kg까지 커지고 덩치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생각보다 제보가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개과인 너구리도 이곳에 서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서식하는 라쿤과는 다른 과인 친구예요. 자, 지금 여기를 쭉 걸어가지고 이제 큰 원령 윗습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하늘다람쥐도 산다던데. 오, 뭐야? 오, 뭐야?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여러분들, 여기 넙적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자연산 넙적 사슴벌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친구들은 실제로 전국적으로 살아가면서 서울시에서는 보호종인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서울시에서는 넙적 사슴벌레가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야, 올해 지금 이르게 좀 대형급 애들가 나왔는데 한 7cm는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사슴벌레 장풍둥이 다 있다고 하는데 장풍이도 나아졌으면 좋겠구만. 암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잘 살아라잉. 자, 그리고 하늘다람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하늘다람쥐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애들이 뒤로 왔다가 나가질 못해서인데 실제로 고양이들이 하늘다람쥐의 천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다람쥐가 발견이 되면은 만약에 포획을 하셨다고 하면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셔서 바로 구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전혀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발견되면 신고를 바로 해주세요. 아, 하늘다람쥐야, 여기도 산다는데 한 마리만 보여줘 봐. 여기 대나무 숲인가 봐요. 우와, 분위기 봐봐.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뭔가 피톤치드 전기를 받는 느낌. 그리고 이건 왜 뜰채가 있지? 우와, 이거 뭐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둥벙인데 이거 무슨 개구리지? 제 생각에는 무당 개구리로 보여지는데 우와, 얘네들이 아마 산란하려고 온 것 같아요. 이 대나무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야 이거 뜰채? 개구리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아, 무당 개구리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관찰만 해봅시다. 오! 자, 어린 시절 도깨구리라고 많이 불려져 있는 이 무당개구리. 애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건가? 구출작전을 펼쳐야 되나?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무당개구리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엄청 빠져있네. 얘들아, 너네 못 나오는 거니 설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 그리고 여기가 큰 원령 윗습지인데 와,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쫙 트여 있어서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관리자분께서 구출용으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살짝만 떠서 관찰 후에 바로 방생하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어떤 알들이 있는 건가? 뭐지 이거? 아, 아니구나. 우와, 뭐야? 오, 뭐야? 올챙이가 바로 나와주네. 여기 습지에는 뭔가 다양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보호종에 물장군도 서식이 확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장군이 개체수가 급감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힘든 종 중 하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수초들과 함께 있는데 여기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오, 올챙이가 엄청 크네. 이거는 참개구리나 산개구리 종류 같은데 참개구리 같아요. 산개구리는 4월이나 3월에 산란을 많이 해서 금방 나갔을 거예요. 오, 여기 보시면 잠자리 수채, 밀잠자리 수채로 보입니다. 오, 반갑다. 갖고. 오,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성장 헤엄치게. 얘는 실제로 노린재과여서 사람을 물기도 하고 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오, 얘 엄청 크다. 성체급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급습을 받게. 오, 물장군은 아니지만 노린재과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물자라가 나왔습니다. 오,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게 알이에요. 자, 이 안에 다양한 또 어종들도 살아갈 텐데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자연 정화 기능이 있는
이 습지가 많은 생물들에게 옹달샘인 격인데 생물도 살아가고 새들이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식수로 쓰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 여기 진짜 있네. 오, 구렁이. 이 친구는 보호종 2급이잖아요. 그 다음 수달, 천연기념물, 삭도 있고 실제로 담비까지.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 와, 저 진짜 자연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많이 DM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이 친구 만약에 발견되면은, 만약 구조 상황이 필요하다 하면은 빠르게 야생동물보호센터, 아까 사냥했던 붉은 배 3매, 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오, 여기 원앙도 날라오는구나. 대박. 근데 여기 저급의 원령습지의 그 규모가 37만 5톤 5천 m 제곱미터라고 쓰여 있네요. 실제로 이 습지는 실제로 환경부 장관님,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지정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습지의 중요성을 알고 하신 거예요. 습지의 역할로는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 중 하나라고 하고, 해양 생물의 경우 약 60%가 습지에서 산란 또는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습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유기물을 축척 운반하기도 하고 범람을 억제하거나 물을 공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관계자분께서 여기 습지에 있는 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다음 영양소의 보호 유지, 네, 지역의 기후 조건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령습지랑 가까운 곳인데 바로 솔티숲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마을이랑 해가지고 귀엽고 조금 산책하기 약간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늘소들이 안에서 생나무를 갉아먹고 나온 천공인데 이걸 또 개미들이 이용해서 집을 사용하네요. 엄청 많이 있다. 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와,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와, 이 친구는 여러분들 사육이 가능한 그 친구네요. 암으로 장지뱀인데, 와, 이 친구 여기서 보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필밤 장지뱀, 줄 장지뱀, 그다음 아무르 장지뱀, 뭐 미끄니 도마 뭐 다 있는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사육이 가능합니다. 와, 잘 가라. 이야, 또 발견했다. 그러니까 넓적사슴벌레에 이어서 이번에는 톱사슴벌레예요. 여기 와,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제 생각에 이거 수액 먹으러 온 톱사슴벌레 같거든요. 제가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 얘가 굉장히 호전적. 오, 여여, 왜 이렇게 써놓어? 오, 여여, 엄청나게 이게 호전적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종이거든요. 오, 야, 신기하다. 여기 제 생각에 수액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와, 너무 사나운데 얘? 톡 킨 거 보세요. 우와, 짜란. 와, 이 친구도 여기서 한 마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아우, 데려가고 싶지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정읍에 위치한 월령습지와 솔티숲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천연기념물과 보호종들이 수백여종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찾아보고 관찰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시게 되면 다양한 생물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 습지의 중요성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려서 저도 오늘 굉장히 뜻깊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